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깨빠소 아미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장갑을 끼고 주방에서 왜 이러고 있냐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내 맘대로 레시피. 재료가 없어요 지금. 저희 지금 위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파를 뽑으러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그냥 그 전에 있던 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제가 예전에 잡았던 이 해삼 보이시죠? 해삼. 해삼을 다 저희는 이렇게 저기 얼려놨습니다. 요 정도만 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서 소주 안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한잔해요. 한잔해요. 그 배추는 아까 제가 잘라가지고 살짝 다듬어놨어요. 요 배추랑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내 맘대로 레시피.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전 아직 주방일도 서툴러요. 칼질도 잘 못하고 연습 중입니다 지금. 이 정도예요 그냥 이 정도. 고추도 그냥 내 맘대로 레시피니까 그냥 있는 거로만 넣고선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채를 사기에는 또 돈 아깝고 하니까. 어설프다, 어설프다. 아빠, 우리. 아빠? 아빠 요리해. 아빠 요리하려고. 자, 야채 이렇게 다듬어서 이제 해놨고요. 야채를 뭐 이것저것 많이 넣고 듬뿍 넣으면 식감도 좋고 좋긴 좋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야채가 없는 관계로 그 전에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내장 싹 빼낸 그 해삼입니다. 해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이쁘게 잘라주는 거죠. 저희는 해삼이 많이 있는 관계로 야채보다 해삼을 더 넣을 거예요. 해삼이 쫄깃쫄깃해서 맛있어. 지저분한 입이랑 똥꼬 쪽은 잘라내고. 이 해삼이 작다고 오해하실 텐데요.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잡을 때는 엄청 커요. 근데 한번 데치면은 삶으면 이렇게 돼요. 엄청 쪼그라들어. 이 상태에서 그냥 야채 넣고 볶다가 소스 좀 넣고 간장 조금 살짝 부어가지고 뭐 이거를 따라서 해서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그냥 넋두리 하려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재료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는 야채를 먼저 식용유를 분 다음에 야채를 살짝 볶다가 해삼 넣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레시피입니다. 저만의 레시피. 절대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볶아주세요. 재밌어요. 요리가 재밌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맛도 있으면은 좋아. 더 어느 정도 달궈졌다 싶으면은 해삼 투입. 해삼 만추. 아 예,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간장을 살짝 넣을 거예요. 살짝. 다시술도 조금만 넣어주고. 용량은 몰라요. 전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맘대로 레시피니까 어차피. 그리고 요번에는 굴소스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그전에 뭐 안 넣었었는데 굴소스를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가 솔솔솔솔 올라옵니다. 저번에 해로질 해가지고 잡아놨다 저장해놓은 이런 음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오 맛있는 냄새. 여기다 원래 전분 물을 좀 덮어가지고 좀 찰지게 만들면은 괜찮은데 저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자, 다 됐습니다.
완성됐고요. 해삼요리입니다. 해삼요리. 여기다가 깨. 여기 이제 살짝 치우고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어떨지는 몰라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감이라는 게 이 스리라차 소스, 이 스리라차 소스가 한국 사람들한테 은근히 잘 맞아요.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스리라차 소스를 맛있어서. 그리고 같이 소주 한 잔. Very. 자, 여러분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아빠 이것도 맞아? 응? 맛있지? 어때? 엄청 맛있네? 어때? 맛있지? 이것도 토마토도 먹어봐. 토마토 응? 토마토도 먹어봐. 바로 이 맛이야. 먹어봐. 매워? 엄마 고추 매워 엄마? 단도 이거 고추요. 아빠가 먹으면 안 매워요? 네? 응. 그래, 말할 권리가 있다. 말해, 지아. 괜찮아. 자, 스리라차 소스도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지아 삐졌어. 이리 와. 엄청 쫄깃. 진짜 이게 해삼이 진짜 엄청 쫄깃쫄깃합니다. 지아야, 아빠 한 잔 따라줄래? 지아가 한 번 따라줄 수 있어? 한 번만 따라줘봐. 두 손으로 따라주는 거야. 그런한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됐어. 고맙습니다. 이제 아프니까 이제 놓고. 서야도 왔어? 서야도 왔어?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 찍어 먹는 거보다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어. 여기에는 스리라차 소스 찍어 먹지 마세요. 본연의 맛이 좀 사라지네요. 자, 여러분 건배. 아주 맛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그 외에 다른 요리들도 제가 연습을 좀 하고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맛있게 먹는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8월달에 왔으니까 9, 10, 11, 12 이제 4개월 차에 들어가는 거네. 근데 그 막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진짜. 아, 6개월 막 1년 된 것 같아.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섬생활에 눈이 떠지는데 근데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일을 주시고 이것저것에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근데 가장 큰 단점, 제일 큰 단점, 어린이집 애기들을 보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다섯 살 때까지는 유치원을 못 보내는 거, 그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들어온 취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한번 커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왔지만, 맨날 그렇다고 막 놀아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일로 와봐. 여기 인사 한번 하자. 저쪽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이 아이가 내년에 유치원에 갑니다. 내년 5살이에요. 뒤로 좀 줄줄입니다. 줄줄이. 부안 도와주세요.
구한 지자체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도에서 2023년도에 또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젊은 사람들이 이 위도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 각 마을의 이장님들, 어촌계장님들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이요. 자, 요거를 마지막 잔으로 이제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한 잔씩 해요. 게바소 아미고! 한 잔해.